자, 그래서 53쪽 대화파트 조금 남은 거 하고 그다음에 문법하고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대화파트. 보이와 거울이 대화합니다. 보이가 뭐래요? Hey, look at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t's upside down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거 해야 되나? In the picture 뭐 여기에 뭔 일이 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표현 upside down 이라는 거좀 특이하죠. 오케이. 그랬더니 거울이 뭐래요? At all, it looks interesting, but I think it's strange.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요런 부분 얘기하겠죠. 특히 요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kind of란 표현 됐습니까? kind of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B가 그랬더니 뭐래 그래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이거의 주요 대화 표현이죠.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됐습니까? Do you want랑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됐습니까? in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거울이 뭐라고 그래요? I like music, so I want to live in a piano-shaped house. 됐습니까? 앞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 unique house는 it looks like a big shoe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well 나 신발 속에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떤 모양에 살고 싶냐 그랬는데 그때는 무슨 shaped house였더라? airplane shaped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o에 대한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piano shaped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look at은 뭐뭐를 쳐다보다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찾다. 두리번. 그렇죠. look for였죠. 그 다음에 못같이 생겼다. look like 됐습니까? 이런 것도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unique house하고 in the picture 사이에는 오케이. 그래서 봐라 뭐를 그 사진 속에 있는 이 독특한 집을 봐라 하고 있죠. 그럼 여기 뭐겠어요? 뭐겠어요? Which is that is죠. Look at this unique house는 house인데 어떤 which is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있는 이 독특한 집을 봐라. 선행사가 house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선행사가 house고 사물이니까 who 말고 which고요. 그 다음에 is를 쓴두 가지 이유는 선행사가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니까 이두 가지 이유로 is가 왔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s은 당연히 the unique house in the picture. 됐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그 독특한 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거꾸로 뒤집혀져 있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참이 but도 주의해야 되죠. but.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울의 반응이 Oh, it looks interesting, but I think it's kind of strange. 먼저 돋보기로 looks interesting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얘 대신에 뭘 써도 되니까 is를 써도 되니까 몇 형식이다? 2형식이란 말은 여기에 어떤 품사가 와야 된다? 그렇죠. 어떤 시 와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은 그것은 흥미롭게 보인다죠. 흥미로우니 interesting이고요. 흥미롭게는 interestingly입니다. interesting에다가 ly 붙여야지 부사가 되겠죠. 하지만 해석상 우리말 해석상 interestingly와 더 어울린다고 해도 여기는 interestingly 쓰면 안 되는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이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 be 동사를 바꿔서도 it is interesting 해도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it이 아니고 주어가 i로 바뀌면 i am 그다음 뭐 그렇죠. 내가 관심 간다니까. 이번에는 ing형이 아니고 뭐 써야 된다? ed형을 써야 된단 말이죠. I'm interested in the house. 이런 말 붙일 수도 있겠죠. I'm interested in the house. 나는 그 집에 뭘 느끼긴 한다? 관심을 느끼긴 한다.
뭐 in it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I'm interested in. 그래서 여기에 꼭 ing인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I로 바뀌면 내가 관심 가진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ed형 형용사를 써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 interested 뜻이 뭐길래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interested 뜻이 그렇죠.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nteresting은 그 뜻을 그대로 받아와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고 ed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을 당한 우리말 수가 깨면 흥미를 느끼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음 번 나왔습니다. It looks interesting은 포지티브한 내용이야? 네거티브한 내용이야? 네. 그렇죠. 그게 재밌어 보인다라는 얘기는 좋은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but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그렇죠. 네거티브한 내용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앞에 그 뭐 몰라 바꿨어.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탐났나 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밌어 보이는 건 뭐 그 집에 대한 긍정적 평가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버 뒤에 I think it's kind of strange. 됐습니까? 일단 먼저 들여다보면 think하고 it's kind of strange 사이에는 당연히 네. 왜? 뭐 만드는 대신데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었는데 think에 무슨 어라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생략 가능했죠.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해서 생략할 수 있는 거하고 같다 했습니다. 하지만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달라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비어있지만 여기는 명사 빈 거 없이 꽉 차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라 했어요. 그래서 뜻은 나는 그게 어떻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I think that은 대표적인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라 했죠. 나는 누가 어떻다고 생각해는 자신의 의견이죠. I think that 의견 말하기. 그 다음에 kind of의 뜻은 여기선 종류의가 아니고요. a little의 뜻이죠. 그리고 a little의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그 a little이 아니고요. 여기 a little money 할 때 배웠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a few하고 비교하면서 배웠었죠? 근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거다? 약간. 근데 난 그게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kind of가 약간 살짝 만약에 나는 그게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였으면 I think it's very strange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very는 더 강하게 강조하는 부사고요. kind of나 a little은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약간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보니까 B가 하는 말에 또 뭐가 보이냐면 kind of가 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B가 얘기하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에 what kind of 할 때 kind는 이때 kind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sort로 바꿨을 아 이것도 참 sort of로 바꿨을 수는 있어요. sort of 해도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sort of it's sort of strang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종류란 뜻은 아니에요. It's sort of strange. It's kind of strange. A little strange. Very strange 말고요. 됐습니까? Strange라는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넘어서면 very나 so로 하는데 완전 이상한 건 아니지만 살짝 이상하다는 뜻으로 kind of를 쓰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ut이 나와서 뒤에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됐습니까? 뭐 좀 어지러울 것 같은 모양이죠. 여기 들어가 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but 뒤에 뭔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죠.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그러면 네 마음에 드는 건 어떤 종류라고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싶니? 라고 뭐라 그러고 있다?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됐습니까? 여기에 in 살아있네라 했죠. 여기에 대답할 때 보세요. live in 나오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I like music 이 원인이죠. 그렇죠? 내가 음악을 좋아해. 소의 뜻이
그래서죠. 그래서 I want to live in. 나는 피아노 쉐이프 하우스에 살고 싶어.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 모양의 집에 살면 항상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so 있으니까 so 빼고 싶다. 그러면 because I like music, 쉼표, I want to live in 이렇게 가도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 돋보기로 살펴봤고요. 전체 내용.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친구 사이인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찍혀있는 뭐를 보고 있다? 그렇죠. 어떤 하우스가 찍혀있는 사진을 보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그 집은 일반적인 집이 아니고 어떤 집이다? 업사이드 다운 하기 때문에 얘들이 앞에다 하우스 앞에 형용사 뭐 붙였어? 그렇죠. 됐습니까? 독특한 집을 보라고 했죠. 뒤집혔어. 됐습니까? 그래서 흥미롭긴 하지만 I am interested in it. It look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 ing형 쓸 거냐? ed형 쓸 거냐? 주의하라고 했고요. but 나왔습니다. 앞에 칭찬했죠? 됐습니까? 뒤에 그래서 but 나왔으니까 부정적 의견. a kind of. 됐습니까? it's kind of strange.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됐습니까? what kind of 뭐 이과의 주요 문법.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러죠? 몇 층 어디? 2층, 2층 엘리베이터 옆. 됐습니까? 그래서 you find them second floor next to the elevator, by the elevator, beside the elevator. You can find them. 복수 잡아와야 되겠고요. 전치사 on 쓰는 거. 뭐 thank you, welcome 나갑니다. Thank you. 그 다음에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바꿔 쓸 수 있는 거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No problem. 잘들 기억하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또 실례합니다. Where can I find men's hats? You can find them on the third floor.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실례합니다. 됐습니까? Where are men's hats? 뭐 이런 거. 뭐 them 써둔 거 복수 잡아오는 거 뭐 똑같습니다. 다만 3층이네요. 이거 해야 하나? 네? 아니요. 그건 시험인데요. 나중에. 됐습니까? 제가 숙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세요. 나중에 시험 칠 거니까요. 나머지는. 자. 이과 문법 크게 두 가지 현재 완료와 each every죠. 다 다뤘던 겁니다. 특히 현재 완료는 제가 무척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학교에 있는 뭐 다른 친구들은 현재 완료 잘 아 이거 문법 다 끝났죠 학교에서? 아니요. 아니 안 끝났습니까? 네. 시작은 했습니까? 네. 시작은 했고.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면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 아닌가요? 자, 선생님이 뭐부터 얘기할 것 같아요? 밑에 거 보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현재 여기에 과거 그 다음에 미래는 지금 설명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됐습니까?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는데? 그것이 현재 시점과 어떻게든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데 그 연관을 맺는 방식이 그건 형태고요. 맞는 그래서 어떻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완료했다 됐습니까? 대표적인 게 벌써 끝냈니 방금 끝냈다 이미 끝냈다 아직 못 끝냈다 이것도 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사들이 생각나야 되겠죠. 벌써 끝냈니? 아직 못 끝냈어. 아, 방금 끝냈어. 이미 끝냈지. 됐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어떤 단어들이 떠올라야죠. 부사들. 됐습니까? 얘들이 대표적인 완료조 용법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험조 용법은 뭐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자 이거 할 때 뭐 before하고 내가 뭐를 비교했었냐면 before하고 어고를 비교했었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 이것도 전에고 two days ago도 이틀 전에죠. 똑같은 전에인데 어고는 어떤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라 했고요. before는 어떤 느낌의 전에다 이런 느낌의 전에라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before 같은 게 대표적으로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뭐를 해본 적 있니? 가본 적 있니? 먹어본 적 있니? 이런 거 할 때 쓰죠.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런 말과 들어가죠. 그쵸? 그게 이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죠?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어 라고 할땐 N으로 시작하는 어떤 빈도 부사를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수 있다? How many times? 됐습니까? 경험적인 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뭐 해외여행 해봤니? 해본 경험 있니? 몇 번이나 서울 가봤니? 몇 번이나 이탈리아 음식 먹어봤니? 됐습니까? 이런 게 경험적 용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 보통 어떤 사람 상대방에게 경험을 물어볼 땐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뭐를 뭐 해본 적 있냐 이렇게 묻겠죠. 한 번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구미에 살고 있는 거 이런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 뭐, 현재 완료적인 느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는 현재 완료적 느낌이 가장 많이 살아나는 게이 계속적 용법이었죠. 그쵸? 뭐, 10년 동안 살았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고, How long?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 설명 이어나가겠죠. How l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방식과 이 방식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여긴 뭐겠어요? For겠죠. For 10 years 같은 거. For 숫자 시간 단위 10년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2-A에는 뭐 쓸까? 그쵸. since하고 그다음 뭐 할래? since 뭐 이러면 되겠네요. since 어떤 것이 있죠. 이때 sinc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라 그러죠.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지금까지.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뭐 쓰겠어요? since 플러스 주어 플러스 무슨 시제 동사? 그렇죠. 이거 주의하라 했죠. 여기다 현재 완료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과거 동사. 그러니까 when I was 10 하면 뭔 뜻이야?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이건 어구하고 똑같이 쿡이죠. yesterday도 쿡이죠. last year도 쿡이죠. 됐습니까? 10 days ago 쿡이죠. 그런데 since last week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덩어리가 되죠. since I when I was 10은 내가 10살이었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since I was 10 하면 내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전부 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결과적 용법으로서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어떤 문장을 써놓고 그 뒤에다 괄호를 치죠. 괄호를 친 다음에 뭐로 시작해요? so로 시작한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시제 써요? 현재 시제 쓰죠. 그럼 맨날 많이 나왔던 거 I가 뭐 해버렸다? I have lost 뭐 할까? my money 하지 뭐. 됐습니까? I have lost my money 한 다음에 so I don't have it now. 됐습니까?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it now. 그래서 이거하고 I have lost my money 하고 선생님이 뭐를 비교했었냐면 I lost my money랑 비교했었죠. 그렇죠? 자, 어떤 친구가 뭐 A 상황 첫 번째 상황 어떤 친구가 I have lost my money 이랬어. 두 번째 상황, 그냥 친구가 I lost my money 라고 했어. 둘 중에 돈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얘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I have lost my money 라고 하는 순간 돈을 잃어버린 게 언젠데? 과거인데 그 결과 현재 그 돈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갖고 있다까지라고 다 얘기했어. 이 속에서 이 문장에서. 근데 걷다 대고 야, 돈 찾았어 그러면? 물어보면 짜증 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I lost my money는 그냥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뿐,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찾았을 수도 있고 못 찾았을 수도 있어. 밑에는 현재.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야 그럼 돈 찾았어? 라고 물어봐도 상관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정보를 물어봐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yesterday를 넣을 수 있는 건 A야? B야? B라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서 주의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When,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 시제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그림으로 가서 어제, 작년에, 지난주에, 3 days ago, last week, last night, yesterday, when I was 10 years old, 전부 다 쿡이라 했어. 쿡.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으로 since I was 10은 상관없어. 근데 in 2010 무슨 뜻이야? in 2010 2010년에죠 그건.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못 써.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죠. in 2010이 아니고 since 2010 같은 것들은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쓸 수가 있다. 하지만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지 못한다는 거 됐습니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는 게 현재 완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했었어요. 자, 완료 시제에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그쵸? 완료 시제라고 티를 내는 부사들 벌써? Yet. Yet. 아 미안. Yet? 됐습니까? 아직 아니다. Not yet. 방금. Just. 이미 벌써? Already. 이런 것들이 쓰여 있으면 완료적인 용법이 완료 시제의 완료적인 용법.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Yes, I have just finished it. 때리지 마세요. No, I haven't finished it yet.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그게 완료예요? 그럼 뭘 끝내지 완료하지 못했다도 완료적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용법으로 많이 쓰이는 거 한 번이라도 라는 부사는 뭐였습니까? ever죠. ever. have you ever? have you ever? 뭐 have you ever taste, have you ever tried, 뭐 외국인 친구한테 have you ever tried 불고기? 이랬어? 그러면 한 번도 못 먹었으면 no, I have never tried it. 해본 절대 없다. never도 경험적 용법에서 못 해본 경험을 얘기하는 데 쓰는 거죠. 근데 뭐 한 번 먹어봤어. yes, I have tried it once. 그래 놓고 내가 작년에 먹어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과거 I ate it last year. 이렇게 과거 언제 먹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싶으면 따로 문장을 써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넘어가진 않겠죠? 우리가 세 개를 쓰고 비교하겠죠? 뭐뭐 세 개 쓰겠어? 그렇죠? 뭡니까? have been to. 됐습니까? I have been to America. 그래서 뭐? 경험이었죠. 가본 적 있다. I have been to America. 나 미국 가본 적 있어. 그럼 그 밑에 뭐 쓸까? 이거랑 비슷한 거. have been in 은 뭐하고 같은 표현으로써 have lived in 하고 같은 표현으로써 얘는 무슨 적용법? 계속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다 뭐 넣는다? 구미. 됐습니까? I have been in 구미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구미에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못 쓰겠어요. 그렇죠. has gone to. 다른 건 다 have 썼는데 얘는 has를 왜 쓴다? 얘 뜻이 뭐고 어디 어디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고 여기에 없는 사람, 여기에 없는 사람은 몇 인칭일 수밖에 없다? 3인칭일 수밖에 없죠. 말하는 사람도 여기 있어야 되고 1인칭도 여기 있어야 되고 말을 듣는 2인칭도 여기에 있어야 되죠. 선생님 전화 쓰면 되잖아요. 영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전화를 쓰기 시작한 건 불과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됐습니까?
뭐 물론 여기에 have가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They have gone to 이건 가능하겠죠. 걔들은 어디 어디로 가버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 이만하면 웬만한 건 다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해 왔냐. 뭐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세 문장을 쭉 봤어. 여러분도 봤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세모 해줬어. 그쵸? 그럼 밑에는 뭐 세모 할까? 다른 모양 할까? 세모. 얘도 세모입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세모 할까? 다른 모양 할까? 다른 모양. 다른 모양 해야죠. 그쵸? 지금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해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무로 된 집을 지어왔다. 그는 7살 이후로 이 마을에 살았다는 무슨 용법? 계속이죠. 그렇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수 있다? How long? 그러면 첫 번째 문장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에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For a long time이죠. 오랫동안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긴 기간,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오랫동안이란 말이 얼마 동안이란 대답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 그는 7살 이후로 이 마을에 살았다 해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Since he was seven. 여기에 그가 란 말 영어스럽게 하면 그는 그가 7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마을에 살았다. 됐습니까? 그럼 그 밑에 Have you ever seen a gold on the roof of a house는 무슨 용법? 그렇죠? 대표적인 경험적이죠.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졸립니까? 자, people have built wha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그래서 졸린 친구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For a long ti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ave가 앞으로 나가야죠. How long have people built wooden houses 였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단어 두 개를 가지고 동사 부분을 구성하고 있죠. 묻는 말 만들 때 뭔가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 얘기 하겠죠. 사람들은 지어야만 한다. People have to build. 됐습니까? have to do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사람들은 지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Do people have to build? 였죠. 됐습니까? Do people, 아이고. have to build. 지금 뭐하고 비교했어? 의문 표현과 비교했습니다. have to do를 묻고 싶을 때는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앞으로 보내는 거지. have people to build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have가 앞으로 나간다 했어. have나 has가 앞으로, 주어 앞으로 나간다 했어. How long have people built wooden hous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He has lived where in this town? How long since he was seve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다 같이 How long? Has he lived in this town?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동네 살았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사기꾼들이 얘를 뭐로 바꿔놓고? when으로 바꿔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학생들이 since가 있는지 when에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분명히 when he was seven 하면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그는 7살 때 이 마을에서 살았다. 이러겠죠. 우리말에 현재 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못 찾을 수가 있어. 절대로 이 대답 여기에 만약에 since가 아니고 when이라면 when did he live in this town이죠. 됐습니까? 절대로 여기 when이 올 수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you ever seen 나오고 있죠. go to는 go to인데 어디에 있는 on the roof of a house 집의 지붕 위에 있는 go to를 뭐 퐁당퐁당 구조입니다. 이렇게 길어봤자 다 go to 꾸밀라고 있네요. 집 지붕 위에 있는 on the roof of a house에 있는 go to를 봤나요?
뭐 여기에는 당연히 on일 수밖에 없고요. 얘는 집의 지붕 해야 되니까 여기는 of가 될 수밖에 없고 좀 이따 본문에서 만나겠죠. 본문에 아마 거의 뭐 앞부분에 있는 문장일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 적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Yes, yes I have. 됐습니까? 본 적 없으면 No, no I haven't. 어제 봤다란 얘기하고 싶으면 무슨 시제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I saw it yesterday 이런 식으로 when에 대한 대답을 붙이고 싶은데 그게 과거면 단순 과거 시제를 분명히 써야 된다고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다 설명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pp의 형태로 과거의 어떤 시점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미칠 때 쓴다. 그러니까 계속적이거나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 형태가 있다 했습니다. 현재랑 연관을 맺는 방법이 느낌상 칼로 두부 썰듯이 뭐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로 나뉠 수 있고 특히 뭐 yet이 들어있거나 already, just가 들어있거나 ever가 들어있거나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거나 so 해놓고 현재 시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그에 따라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로 나눌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제 순서대로 그래서 뭐 여기에 already, just, yet이고요 yet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됐습니까? 벌써와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yet과 not yet이 따로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벌써와 아직 아니다. 뭐 필요하면 써두시고요. 그러니까 함께 쓰이는 부사들도 같이 봐두면 구분하기가 쉽겠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그럴 리가 없는데 벌써 다 했어? 에헤이 다 했지. I have already finished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험이죠. 한 적 있다. 많이 쓰는 게 ever, never. 그 다음에 before의 뜻이 뭐지만 전에지만 어떤 전에다? 동아리적 전에라고 그랬죠.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라고 했습니다. 뭐하고 비교한다? ago. 됐습니까? 10 days ago. 언제? 열흘 전에. ago를 쓴 것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들 모이고 있죠.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한 번, 두 번, 세 번은 뭐였더라? 세 번. 세 번이야. 그렇죠. 뭐 별 겁니까? 여러 번, 여러 번, many times 됐습니까? 오케이, three times 모르셨어요? 써두세요. 됐습니까? 두 번 이상부터는 무슨 무슨 times 쓰고 그때 time은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라고 했었죠. three times, four times. 그러니까 have you ever visited 뭐 have you ever visited 뭐 아까 Japan 뭐 중 일본 가본 적 있어? Yes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두 번 가봤어 I have been there twice 이러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갔었지 할 때는 I went there last year 단순 과거 시제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적용법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10 years 이런 거 그 다음에 since 뒤에는 것도 올 수 있고 주어 그 다음에 무슨 동사? 과거 동사 since 뒤에는 과거 동사라 했습니다. since I was 10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when I was 10은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작 그건 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결과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라 했습니다. 분명히 문장은 하나인데 언제 얘기랑 언제 얘기를 한꺼번에 해버린다. 과거와 그 결과 이루어진 현재 됐습니까? 한꺼번에 얘기하자. 그래서 so 뒤에 현재 시제 괄호하고 so 플러스 무슨 시제 주어 플러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동사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 현재 시제 동사를 쓸 수가 있다.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it now 현재 시제라고 썼어요. 현재 시제 주어 플러스 괄호하고 굳이 할 필요 없다. 앞에 문장 속에 현재 완료 시제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경험적 용법은 been to를 예를 들고 있네요. I've been to New Zealand twice 두 번 가봤어.
I have known 준호 for 10 years. 10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니? 10년 동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20살이야. 그렇죠? 내가 지금 20살인데 10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거를 뭐로 바꿔 써도 되지? Since I was 10으로 바꿔도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known Juno for 10 years since I was 10. 이러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I have known Juno for 10 years since I was 10까지 붙이면 정보가 되게 많죠. 자기가 몇 살이다? 20살이다. 준호 만난 거 언제다? 언제다? 그렇죠. When he was 10 years old. 10살 때 만났다. 쭉 알고 지냈다. 됐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기게 되죠. 그 다음에 I have just, have you? 너 뭐 방금 설거지 끝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예요? Have you finished just 를 넣겠습니까? 넌 벌써 끝냈니? Have you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이라고 물었겠죠. Have you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했는데 방금 끝냈으니까 just고 아까 전에 끝냈으면 already고요. 아직 못 끝냈으면 뭐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완벽한 문장으로 I haven't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Have 플러스 PP에 혹시 난 못 넣는 사람은 없겠죠? Haven't, hasn't. 그러면 people have to build에다 난 넣어주세요. People have to build에다 난 집어넣으면 people to. 그리고 그건 또 뜻이 뭐라 그랬더라? People don't have to build는 사람들은 build할 필요 불필요였지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Have to do는 의무지만 됐습니까? Must not은 뭐였어요? Must not은 금지였죠. 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런 것도 쭉 기억 줄줄이 사탕처럼 나셔야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다가 지금 3번에서는 뭐 참 그 다음에 He has gone to New York. So he is in New York now. He is not here now. 여기에 없고 뉴욕에 있다. He has gone to New York, so he is in New York now. 지금 뉴욕에 있어. 여긴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Have you ever seen? 됐습니까? How long have you lived in Gumi? 이런 거죠. 됐습니까? Have가 주어 앞으로 나갑니다. Do 같은 게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넣고 싶을 때는 Haven't PP, Hasn't PP. Has he seen the movie before?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덩어리적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본 적이 있냐? Ever 너무 좋겠죠. Has he ever seen the movie before? Yes, he has seen the movie before. No, he hasn't seen the movie before. My mom hasn't eaten the food since she was a child. 그녀가 여기에 when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한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아이였을 때 이후로 그 음식을 먹어오지 못하셨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준비되어 있네요.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long has? 당연히 hasn't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뭐 How long hasn't your mom eaten the food? 얼마 동안 못 드셨니? How long hasn't your mom eaten? The food. 됐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친구도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줄 수 있죠. 자, 그 말 나옵니다. 여기에 말을 정리하면 뭐하고 같이 안 쓴다? 그렇죠. When과 함께 쓸 수가 없다. 언제? 어제. 언제? Last year. 작년에. 10일 전에. 10 days ago. 이런 것과 못 쓴다. 됐습니까? 그 의문사 when과 함께 쓸 수 없는 거죠. when에 대한 대답도 못 쓰니까 I have studied Chinese last yea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문장을 X 표시가 아니고 동그라미 표시로 바꿔주고 싶으면 I have studied Chinese 그렇죠.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맞게 되겠죠. 근데 자기가 공부한 시점만 얘기하고 싶어. 작년에 공부했어 하고 싶으면 이렇게 I studied Chinese처럼 무슨 시제? 단순 과거를 써야 된다.
그래서 when have you finished the work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when did you finish the work랑 같이 단순 과거 시제로 물어봐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는 중딩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시제 했고 그 팝 퀴즈 풀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each 플러스 단수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 each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됐습니까? every도 마찬가지. 근데 뭐뭐 of가 가능한 거 뭐였더라? each of. each of 플러스 each of book books money. 그렇죠. each of the books is야 are야 each of the books is. 됐습니까? each of books 명사도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여기에 그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두세요. 주의 뭐뭐들 각자 라는 표현은 each of the books 해놓고 여기에 복수명사 온다는 얘기죠. 뒤에는 is가 맞냐 are가 맞냐 라고 물으신다면 is다. 그러니까 그 책들 각각은 이런 표현 each of the people 그 사람들 각자는 is happy 뭐 각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근데 each만 그냥 쓸 때나 every만 같이 every만 쓸 때는 every book each book 그래서 단수 명사 취급하고 네 해석은 뭐처럼 될 수 있지만 복수처럼 해석상 뭐지만 복수이지만 하지만 뭐 문법적으로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Some of the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되죠? 네? Some of the book books money Some of the books money 됐으면 Some of the books is are Some of the books Some of the books are 그 책들 중 몇 개라며 Some of the money is one of my friends. 아, one of my friends money. Friends. 됐습니까? One of my friends is are is one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한다.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에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비긴어프 하면 뭔 얘기 할 것 같죠? 됐습니까? 비긴어프. 비긴어프의 뜻이 뭐예요? 충분히 큰. 됐습니까? 어찌 어떤 충분히 큰. 그래서 이너프가 형용사다 부사다? 형용사. 부사죠. 아, 그 말이 아직 아니. 어찌시다 어떤시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데 얘가 어찌시일 땐 뒤로 간다 했죠. 됐습니까? 충분한 돈. enough money. 됐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돼. 네. 됐습니까? enough time 이런 식으로 쓰지만 fast enough, big enough, good enough 됐습니까?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어쨌든 each house 뒤에 is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채가 있어. 근데 각각의 집 한 채 한 채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whole village.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 만큼 각각의 집이 그만큼 대규모의 크기를 갖고 있다. 이게 본문에 중국에 가면 막 하카족이란 사람들이 라운드 하우스를 짓고 삽니다. 본문 들어갔어요? 본문 들어갔는데 문법을 끝 안 냈어요? 희한하네. 가르치는 쌤이 다 알아요? 어 그래요? 그 다음에 each person 뒤에 has죠. each people 있단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S 안 붙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Each child야, each children이야. Each child죠. 점심 차리세요. 됐습니까? Each food야, each fish야. Each food야, each fish야. Each food죠. 각각의 발. Each tooth야, each teeth야. Each tooth. 됐습니까? 단수 명사 와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has different strength.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만이 잘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문법 설명 each는 각각의 라는 뜻으로 every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해석상 좀 다르지만 결국 전달하는 의미는 같습니다. 한 집단의 모든 사람이나, 그러니까 일단 가르치는 건 다인데 각각의 개성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를 얘기하는데 각자 각자 이런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이며 개별적입니다. 전체적이며 개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기에는 복수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단수 취급해야 한다. Each color has its own meaning. 색깔마다 자신의 의미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기 같은 거 뭐 색깔이 세 가지고 이탈리아도 세 가지고 있고 각각 뭐 정의를 상징한다든지 뭐 평화를 상징한다든지 그런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공공감리가 의미하는 게 있고 또 흰색이 의미하는 거,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 파란색이 의미하는 거 다 각각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Each color has its own mean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each colors 이딴 거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have 이딴 거도 안 된다는 거. 이건 우리가 대화 파트에서 이미 만나본 적이 있어. 이 집에 있는 각 방이 뭐를 갖고 있다 라는 얘기 했잖아. 그렇죠. 가든 뷰를 갖고 있고. 그게 뭐였더라? Each room in this house have야 has야? Has a garden view. 기억나십니까? 네. 아직도 돌이켰어요? Each house in this house has 할 때 했었죠. 됐습니까? 이 집에 있는 각각의. 조심해야 될 건 뭐 여기에 뭔가를 넣어서 복수명사를 하나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해볼까? 뭐. 어떤 호텔이 있어. 호텔이나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 그렇죠? 많죠. 집들이 많고 방도 많겠죠. 그렇죠? 그럼 뭐 방마다 아니 집마다 할까요? 집마다 뭐 이거 호텔이 할게요. 호텔의 방마다 화장실 있지. 뭐 호텔인데 뭐 공동 화장실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누가 가지고 있냐면 each room인 거죠. each room이야 each rooms야 each room of the 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rooms 한단 말이야. each room 아 미안 그 호텔 뭐 호텔이 여러 채 있는데 호텔에 여러 채 방도 여러 개 있고 화장실도 각자 각자 있다. 그러면 each room of the hotels 한단 말이죠. 근데 of the hotels는 지금 room을 뭐 해줄 뿐이야? 꾸며줄 뿐이야. 지금 화장실을 갖고 있는 건 물론 호텔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방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rest room each room of the hotels has 됐습니까? 그래서 전달한 내용을 잘 확인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방마다 화장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네 결국은.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복수명사를 꾸민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가는 이런 이상한 짜증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간단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억지로 뭘 끼워놓은 건 뭐 하나 있긴 한데 이 룸즈는 안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것도 each 단수한다라는 거. each table in this room. 그러니까 방에 탁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각자 다 어떤 형태다? 동그란 형태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each table in this room is round. 근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Every table in this room is round. 되고 탁자가 아니고 여러 개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된다? All 비교죠, 비교. 그렇죠. All tables in this room are round라 했죠. All tables in this room are round. They are round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All 뒤에 셀 수 있으면 all books money, all books all money. 됐습니까? All tables in this room are round.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Each student는 안만 길어봤자 he or she니까 he or she has a talent고요. 근데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All students have a talent.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재능은 있습니다. 탤런트와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더라? 응? 좋았어, 좋았어. 힌트는 G로 시작하는 말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기프트가 선물이란 뜻만 아니라 했어요. Each student has a gift.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every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every도 모든이란 뜻으로서 전체를 지칭하는데 내용상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수 명사. 그래서 every 뒤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세 가지 명사의 형태 중에서 두 가지 조건, 뭐 할 수 있고,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다. 그리고 단수 동사 씁니다. Every girl was painting flowers. All girls were painting flowers. 됐습니까? All girls were painting flowers. Every girl was painting flowers. 하지만 of 복수명사 붙일 수 있는 건 둘 중에 each of us is 이런 식으로 가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고쳐달랍니다. 약간 뻔하죠. 지금은 난이도를 낮춰놨으니까 여기에 꾸미는 말이 뒤에 붙어있더라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뭐 거의 다 끝났나요? 아, 거의 다 끝나. 그 이제 해석만 하면 끝나요. 해석만 하면 끝난다? 응. 아. 오늘 해석했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까? 문제만 두고 나서 아예 안 했어요. 어,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제목 큰, 그러니까 이제 대제목이 하나 있고요. 이거 전체 제목은 뭐였냐면요. 아닙니다. Where do people live? 였어. 이거 전체의 제목은 Where do people live? 사람들이 어디에 살까? 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지역마다 기후라든지 아니면 흔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 다르죠.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서 기후에 맞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그런 것을 짓고 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큰 제목이 loops around the world죠. 됐습니까? loop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지붕과 그 중에서도 지붕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재미있었나? 뭐 하여튼 됐습니까? 보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이 총 3개인가 4개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3개였나요? 3개. 3개였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하나는 지붕, 잔디 지붕. 뭐 잔디 지붕이고 하나는 콘 쉐이프드, 됐습니까? 나머지 하나는 라운드죠. 거대한 동그라미 모양이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콘 쉐이프드. 그렇죠. 콘 쉐이프드는 없죠. 그래서 거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스 루프라든지 라운드 루프는 지금도 있잖아.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중국에 이거 그래스 루프는 노르웨이 가면 있대잖아. 아직도 있어요? 예. 됐습니까? 그래서 뭐 판타지 영화 보면 이렇게 집 뭐 판타지 영화에 뭐 반지의 제왕 본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뭐 호빗 반지의 제왕 마이 프레셔스 하는 애 나오는 거. 하여튼 뭐 거기에 보면 호빗이라는 난쟁이족들이 사는 집을 보면 지붕이 이렇게 잔디로 막 덮여 있어. 그런 게 노르웨이의 풍광을 보고 따라한 거죠. 그걸 배경 삼은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있고 라운드하우스에 지금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겠지요. 됐습니까? 자, 제목에서 선생님이 여기다 칠해놓겠죠. 좀 이따 여러분들이 왜 칠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loops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여기도 뭐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grass loops고요. 이거 마찬가지 더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습니까? 뭐랑 비교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울프 같은 애랑 비교하겠죠 뭐. 됐습니까? 비교 누가 정상이고 누가 예외적인 경우냐 이런 얘기 하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글을 우리가 토막을 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됐습니까? 시작이 뭐예요?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아까 얘기했던 그게 첫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할 거고, 이런 얘기 할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끊어 읽기 하면 어떻게 된다? 퐁당퐁당이죠. 영어에서 우리말에 없는 일이라 합니다. 꾸미는 말이 전부 길어져가지고 다 뒤로 갔습니다.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거를 No, I haven't 라고 한 사람들이 어 그렇다면 네가 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먼 노르웨이? In Norway. 그렇죠. In Norway. You can see animals on roofs. 됐습니까? 그러면 이 goat가 이 goat나 뭐 rabbit이나 나 tiger 얘기 안 했어. 됐습니까? tiger, fox 얘기 안 했어. 됐습니까? rabbit이나 뭐 sheep 이런 애들. 그렇죠? goat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다? 염소, 토끼, 양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여우 말고 호랑이 말고 사자 말고 너구리 말고 그렇죠? 초식동물 초식동물 됐습니까? 몰랐어요? 그렇죠, 초식동물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토끼, 뭐 양, 염소 이런 얘기 왜 하겠어? 됐습니까? 초식성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지붕 위에 여우가 살진 않겠죠. 됐습니까? 네. 호랑이가 살면 무서울 거고요. 됐습니까? 여, 뭐 호랑이가 막 풀 막 뜯어 먹으면서 무서워 올라가냐? 됐습니까? 이거 튼튼하게 만들겠죠. 됐습니까? You can see animals on roofs. 여기서 뭐 볼 것 같아요? We can see animals on roofs에서는 요거 할 것 같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온도 뭐 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근데 위에 나왔으니까 뭐 이것도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아까 시작할 때 이가 전체의 제목이 Where do people live? 라고 했었죠. 네. 그쵸? 그리고 뭐 각 나라마다 환경마다 다르다 했는데 이 노르웨이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환경을 바로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끊기가 좀 어렵네. 네. 이게 쭉 얘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번부터 7번까지 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다음 문장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 제일 첫 문장은 본 적 있냐 그랬고 다음 문장에 어느 나라를 갑자기 얘기해? 노르웨이. 본 적 있냐? 라고 묻고 나서 왜 in 노르웨이가 있는 문장이 왜 나오겠어? 여기 가면 볼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2번과 3번 문장이 자연스럽게 또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2번 문장에서 we can see animals on roofs 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animals는 어디에 사는 걸 좋아해? 자연 속에 사는 걸 좋아하죠. 그쵸? 그렇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자연 중에서 특히 뭐 여기에 포레스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내용이. 됐습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Norway has a large forest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포레스트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아까 전에 어휘할 때 알려드렸죠. 됐습니까? Norway has large for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요 표현 나옵니다.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nature. 됐습니까?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특히 여기 nature 말고 다른 형태가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nature.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4번 문제는 뭐 시험 내겠다는 얘기죠. 막 단어 났어, 중요한 거.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nature.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여기에 people에다가 people 앞에다가 n으로 시작하는 뭘 넣을 수 있죠. n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넣어도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뭐 in 쓰고 뭘 써도 되겠죠.
여기다가 요거 옵션 A는 여기다가 뭘로 되고 옵션 B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nature,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hey covered their roofs with grass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뭐 더부룩합니다. 많죠.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오케이. 그 다음에 뭐도 보이냐면 뭐 밑에 나와있지만 Cover A with B죠. Cover A with B. Cover A with B 뭐 할 때 쓴다? 밑에 나와있죠. A를 덮는다. 뭐를 사용하여? B를 사용하여. 그래서 도구의 전치사 with이죠. 위에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내용 파악이 중요한데요 됐습니까? 뭐로 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긴다는 거 뭐로 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로 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문장 The grass roofs protect them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는 장점이죠? 네 그쵸 뭐로 뭐 했을 때의 장점이죠 뭐로 뭐 했을 때의 장점이죠 내용 파악은 그게 필요하고요 뭐로 뭐 했을 때의 장점 그 다음에 뭐 프로텍 아까 전에 cover A with B였다면 이번엔 protect A from B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문제 요거 여기도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냐 뭐 여기도 비워놓을 수 있겠죠 with nature 앞에 여기 앞에 있는 with은 뭐뭐와 함께 란 뜻의 with이고요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요 with이 똑같은 with이지만 좀 종류가 좀 다르죠 여기는 지금 쭉 보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예상됩니다. 됐습니까? 딱 봐도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칭 찾기 댐. 됐습니까? 대명사니까. 대명.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자, 6번 문장엔 그리고 어느 나라에 뭐를 알 수 있어? 6번 문장을 통해서 노르웨이에 그렇죠. 기후를 알 수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노르웨이는 고위도 지방에 있어? 저위도 지방에 있어? 고위도. 그렇죠. 고위도 지방이죠. 고위도란 뭐를 쳐다보고 싶을 때 뭐 하는 거? 북극성을 쳐다보고 싶을 때 고개를 얼마나 쳐드느냐. 이게 위도라 했죠. 북극성이 북쪽에 있는 별이잖아. 그러면 내가 고위도 지방에 갔어. 이게 지구가 둥근데. 그럼 북쪽에 있다며. 그치? 예? 네? 내가, 자, 지구가, 뭐, 간단하게, 거대한 지구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지. 여기를 왜 0도라고 하는지 알아?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 그럼 북극성이 어디 있으니까, 저 위에 있으니까, 얘가 고개를 몇 도 쳐들어야지 북극성이 보여? 이렇게 서 있는데, 180도.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니까? 옆으로 그랬지만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이렇게 있는 거 똑같아 네. 이 사람이 북극성을 보면 이렇게 보면 된대 네. 그럼 이 사람이 고개가 어떻게 돼 있겠어? 0도지 그냥 이렇게 보면 북극성이 보인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응? 여기 서 있어 이렇게 어 그럼 이 사람이 북극성이 저 머리 위에 있는데 그럼 북극성 보려고 고개를 몇 도 쳐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북극성이 보일 거 아니야 고개 90도 쳐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도란 북극성을 보기 위한 각도입니다 북극성으로부터 오는 빛의 각도가 위도예요 알겠습니까? 과학 뭐 저 여러분 이번에 전기야? 전기는 어? 물에 비유해서 익힌 게 제일 좋아요. 물이야? 물. 자,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전기가 하는 일이야. 네. 어? 물레방아를 많이 돌리려고 그러면 물을 빠르고 많이 흘려주면 되겠지. 네. 그렇지? 그럼 물을 빠르고 많이 흘려주려고 그러면 흘러가는 물의 양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물이 흘려가려고 그러면 물을 가도록 만드는 뭐가 필요해?
압력이 필요하죠. 오케이. 저항 뭐 저항의 정병 니들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건, 네. 뭐야 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전압이랑 저항 값이랑 다 구할 줄 알아? 아니 몰라요. 응? 전 거기까지는 공부했어. 했어. 그 A. 그 아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거를 저항 하나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게 5옴이고 아 2옴이고 이게 1옴이고 이게 뭐 3옴이고 4옴이면 이거 한 개로 계산할 줄 알아요? 일단 이거 두 개 해서 몇 옴짜리 하나로 생각하면 돼? 3옴 하나 있는 거로 생각하면 되고 이거 두 개 해서 7옴짜리 하나 있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얘를 머릿속에 어떻게 바꾸느냐? 3옴 7옴이야. 직렬 연결이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일단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길이 한 갈래가 아니고 뭐야 두 갈래 됐지. 그러면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건 이건 전체 저항 값을 어떻게 만들어? 줄여줘. 왜?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얘들 이 두 개의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한다? 3분의 1 더하기 7분의 1. 그치? 그러면 이거 뭐 21로 할까? 21 하고 그 다음에는 7 하고 그 다음에 아 21이고 얘는 3일 테니까 그러면 21분의 10이지 이대로 저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 전체 저항은 뭐다? 이거잖아. 그래서 전체 저항은 얼마다? 2.15미네. 자 이게 못 가게 하는 거야. 못 가게 하는 거. 못 가게 하는 건데 연달아 네가 막 길이 딴 데로 피할 곳이 없어. 전기는 이렇게 흘러가. 전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가. 근데 여기로 누가 왔어. 여기로 왔는데 이쪽 아니면 저로 가겠지. 네. 그러면 여기에 합성저항은 얼마였더라? 3옴이었지. 3옴이 여기 7옴이야. 그럼 당연히 너 같으면 어느 길로 갈래? 3옴. 일로 가겠지. 그래서 여기 전체 만약에 이게 더해서 얼마야? 만약에 10볼트를 줬어. 아니 10암페어라 그러지. 10암페어에 이게 흘러가는 물의 양이야. 10암페어가 흘러가면 당연히 갈릴지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옴이고 1옴이다 진짜 단순하게 1옴 1옴이면 몇 암페어씩 흘러가겠어? 5암페어 5암페어 가겠지. 네. 근데 여기는 막 여기는 편한 길이야. 여기는 7만큼 어려운 길이야. 그러면 일로 몇 암페어 올라가겠다? 7암페어 올라가고 3암페어 올라가. 됐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꼬마 전구다. 네. 꼬마 전구면 어느 쪽? 이쪽 위쪽에 있는 꼬마 전구가 밝겠어? 아래쪽에 있는 꼬마 전구가 밝겠어? 당연히 아래쪽. 미안. 그렇죠. 이쪽에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니까. 여기 널 저항이 낮잖아. 전류가 많이 흘러가. 그게 전기야. 그러면 여기에 뭐든 아니야. 여기에 볼트 값 구할 줄 알아야지. 몇 얼마의 힘으로 눌러주고 있느냐. 이건 식을 써야지. 이건 뭐야? 전체 V는 IR이잖아. 그러면 전체가 얼마라고 얘기해줬고 10이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2.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V는 IR 그래. IR 10A라고 그랬고 저항이 2.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전압이 나오겠지. 됐습니까? 전체 전압이 나오죠. 전기 파트가 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전기야 뭐 저희 반 제발 꼴등만 하지 말래요. 진짜 여덟쌤이야? 꼴등 안 하면 상품 준다. 아까 고정이세요? 아니 고정이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노르웨이 얘기 마무리 문장으로 갑니다. 7번 문장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7번 문장. Sometimes trees or plants grow out of the grass roots and some animals enjoy their meals there. 됐습니까? 여기서 일단 sometimes의 위치가 뭐 하려고 여기 있다? 강조하려고 여기 있죠. 됐습니까? 얘를 어디다가 문장의 중간에 넣는다면 어디다 들어가야 될까라는 거 어디서 배운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row out of 라는 표현은 뭐 out of가 뭐 밖으로죠.
그렇죠. 그럼 반대말이 뭘까?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end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but이면 좀 더 주목해야 되고 end면 좀 덜 주목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뭔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end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지 but이 있었다면 반대되는 걸 테니까 여기에 end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it을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쵸? enjoy 뒤에다가 지금은 어떤 동물들이 그들의 식사를 거기에서 즐긴다는데 여기다 it을 넣으면 먹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t이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어는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싱겁게 해놨어요. 자 근데 틀리게 써놨네요 밑에. 자 밑에 the grassroots는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 기다리세요. 오버. 됐습니까? 생각했죠, 다? 네. 자, 그래서 다 형광펜치란 것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목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지붕은 루프인데 복수형이 룹스고 늑대는 울프인데 복수형이 그렇죠. 울부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뭐다? 예외라는 거. 됐습니까? 원래 푸 소리는 부즈 해주는 게 규칙이죠. 그래서 룹스와 around the world가 이게 뭐야? 넌 잠깐 저리 가시고요. 이게 뜻이 뭐니까 전 세계의 지붕들이죠.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지붕들이니까 전 세계에 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있는 하면 되니까 룹스 위치 R가 생각났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또 뭐했다? 생겼다. Loops which ar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지붕들. That are which are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됐고 loops가 사물임으로 위치가 기준이다. Grass loops. 그래서 잔디 지붕이고요. 잔디 지붕이니까 벌써 어떤 친화적인 느낌이 들어?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죠. 자연 친화. 그러니까 에코 프렌들리한 느낌이 들죠. 오, 에코 프렌들리.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have you ever seen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have plus pp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그래서 어떤 뭐 집의 지붕 위에 있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위치 is죠. 뭐겠어요? a goat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Have you ever seen a goat which is on the roof of a house? 됐습니까? 집의 지붕 위에 있는 뭐 퐁당퐁당 구조입니다. 뭐 우리말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영어는 뭐 형용사 길어져서 이렇게 뒤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뭐 이 전치사들 전치사가 계속 눈에 띕니다. on, of, 뭐 with, 뭐 그 다음에 out of라든지 됐습니까? harmony with이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 grass라든지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와 자연과 함께 이런 표현을 각각 전치사들을 비워놨을 때 여기는 전치사 문제 최소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protect A from B라든지 from을 써야 된다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경험 물어봤고요. 초식 동물인 염소를 지붕 위에서 본 적 있나 했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는? in Norway에서는 we can see animals 어떤 on roofs 됐습니까? 여기에 생겼던 말은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이니까 얘 쳐다봤어요. 오 그렇죠. which are죠. we can see animals which are on roofs 지붕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선행사 사물이고 선행사 복수이기 때문에 which are fact이기 때문에 현재. 자 그럼 in Norway는 어디요? in Korea 뭐 이겁니다. 됐습니까? 뭐 전치사 마찬가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능력일까요? 가능성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may죠. 됐습니까? we may see 볼 수도 있어. 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거, possibility. We may see animals on roofs. 볼 가능성이 볼 수도 있다. Norway has a large forest. 노르웨이는 커다란 숲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노르웨이의 환경과 거기에 맞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숲이 많으면, 그렇죠? 숲이 많은 동물들도 많겠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의 지혜죠. In harmony with nature.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덩어리는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나무집을 오래동안 지어왔니? 또는 뭐 왜? 칼로 누구 썰듯이 안 되니까 왜도 괜찮겠네요. 왜? 됐습니까? 왜?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In harmony with nature. 자, 전치사 with 계속해서 주의하시고요. 전치사 계속 눈에 띄입니다. 뭐 in도 뭐 포함, 이건 통째로 외울 거니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당연히 뭐가 올 자리니까? 명사 올 자리니까 생뚱맞게 natural 같은 거 오면 내추럴 걸립니다. 됐습니까? 네이처가 와야 돼요. 됐습니까? 이 시험 문제 틀리면 내가 하고 쓰러질 거야. 됐습니까? 명사 와야 될 자리에.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어도 없고 더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처음 1번 문장은 경험적이었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근데 이거는 계속적이죠.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보고 오랫동안 지어왔다. 뽀로로 볼 시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어왔다. 자, wooden house는 이게 목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만들어요. 나무죠. 그렇죠. 그래서 forest의 같은 말이 뭐였고, wood였죠. 예? 모래 애들. 됐습니까? 그래서 wood에서 wood를 구하기가 쉽죠. 숲에서 목재를 구하기가 쉽죠. 네. Norway has large wood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우드가 못 오는 이유는 왜 그렇다? 우드는 뭐고? 명사고 여기서 필요한 건 houses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지금 여기에 nature하고 우드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하나는 명사 울자리, 하나는 형용사 울자리. 어떤 집? 나무로 된 집. 됐습니까? 금으로 된 집이면 골든 하우스겠네. 와우, 그렇습니까? 야, 그게 자 그들 붙어 있겠냐? 어, 하루 종일 밖에서 있어야 되겠다. 아, 경호원들. 오케이. 관리비 많이 들겠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벽지를 금으로 해. 됐습니까? For a long time. 오, 할 태세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에서 and to 부정사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하겠다?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목적이라고 자꾸 안 하는 이유는 명사적 용법에 목적어가 되는 거하고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참 뭐 몇 가지 빼먹었네. 그렇죠. 위에 4번에 여기에 무슨 people이라고 했대. 이게 어느 나라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노르웨이의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노르웨지언 넣어도 되겠죠. 노르웨지언. N-O-R-W-E-G-I-A-N. 노르웨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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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harmony with nature. Norwegian people. 노르웨지언. 또는 얘 안 쓰고 싶으면 people in Norway. 됐습니까? People, 아 미안합니다. of가 나와요 참. People of Norway. 됐습니까? People of Norway. Norwegian people. People of Norway have built. 예. 노르웨이의 사람들 또는 노르웨이 사람들. Norwegian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그 다음에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는 뭐에 대한 대답? why죠. 됐습니까? 왜 덮었냐? 지붕을 잔디로. 됐습니까?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강하고 그 다음에 튼튼한, 아, 따뜻한 집을 빌드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ver A with B. 계속해서 전치사.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그레스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잔디를 지붕으로 덮는 게 아니고요. 지붕을 잔디로 덮는 거야.
데이는 계속해서 Norwegian people 대신 왔고요. 복수 명사 왔으니까 복수 명사로 받아야 되겠고요. 당연한 거고요. Norwegian people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잔디로 덮었다. 그래서 뭐로 뭐 하면 뭐 할 수 있다? 잔디로 지붕을 덮으면 집이 튼튼하고 따뜻해질 수 있다. 됐습니까? 어떻게 튼튼해질 수 있다? 이거 뭐야? 그 산사태 같은 거 막는 거. 그쵸? 산사태 같은 거 만든 거. 풀뿌리들이 쫙 흙을 잡아주니까. 그쵸? 산사태 잘 안 일어나죠. 튼튼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바람이 막 불어갖고 그냥 얘들이 나무로 집을 지었다 그랬잖아. 네. 나무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봐. 그러면 이게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 부서질 수 있잖아. 근데 그 위에다가 흙을 살짝 덮고 잔디가 자라면 딱 붙들고 있을 거 아니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됐습니까? 그 밑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밑에 6번 문제 내용 파악 먼저 해볼까요? 그럼 6번은? 그래서 6번의 내용 파악이 뭐냐면 그래스 루프의 장점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바람, 그렇죠. 길고 추운 겨울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콜드 윈터에 대한 건 웜이고요. 그리고 스트롱 윈드에 대한 건 스트롱이죠. 강한 바람은 강한 지붕으로 강한 집으로서 받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더 그레스 룹스가 프로텍트 계속해서 노르웨지언 피플 대신에 댐으로 받았고요. 노르웨이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From the cold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그 노르웨이의 기후가 겨울이 길고 춥고 바람이 거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뭐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드는데 그 위에 흙으로 덮고 그레스를 기른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가 쭉 이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후라는 악천후의 기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먹고 사는 애들이 그래스 먹고 사는 애들이 여기 웬 밥을 차려놨지? 이러면서 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됐어? In harmony with nature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노르웨이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네, 저도 한번. 만약에 먹지 않아서 좀 싸는 거 아니에요? 싸겠지 뭐. 그럼 뭐 잔디도 잘 자라고 좋겠죠 뭐. 아, 노르웨이. 네. 오케이, 자, sometimes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빈도 부사라 그러죠. 네. 그러면 얘를 굳이 중간에 어디다 넣고 싶다면? 됐습니까? 여기 넣어도 되겠죠. 옵션 A, 옵션 B. 그래서 일반 조비디 일반 나비죠. 지금 일반 동사니까 돈 not 들어갈 자리, don't grow 할 자리니까 trees or plants sometimes grow out of the grass roots and some animals enjoy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out of가 뭐뭐 밖으로 오니까 아까 누가 슬쩍 얘기했는데 반대말은 into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into 하고 out of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렇죠. through죠. 뭐뭐를 통과하여. through. 됐습니까?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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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혀를 살짝 하고, 우루 하면 됩니다. through. 됐습니까? out of the grassroots and. 됐습니까? 오케이. 가끔씩 이제 살아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d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앞에 뭐가 자라나온다? 나무와 식물들,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풀만 자라는 게 아니고 좀 큰 것들도 자라나온단 말이죠. 삐져나온다. 이게 지붕 위에. 됐습니까? 나무도 막 자란단 말이죠. 뭐 흙이 두껍진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영양분이라든지 환경이 뭐 받쳐주는 만큼 자라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먹잇거리가, 초식 동물들의 먹잇거리가 어디에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붕 위에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엔드가 당연하죠. 뒤에 어떤 동물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즐긴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된다. 엔드 대신에 그렇다면 자연스러우니까 소울을 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앞에 게 뭐라고 볼 수도 있고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벗은 안 되지만 쏘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거기서 식사를 즐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을 넣고 싶다면 당연히 eating으로 넘어가겠죠. enjoy eating their meals there. 거기에서 그들의 식사를 즐긴다. 그러면 there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on the grassroots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잔디 지붕 위에서 on the grassroots.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돋보기도 들여다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목은 소제목 중요합니다. 그래스루트고요. 됐습니까? 시작은 그래스를 먹고 사는 누구? 고우트 본 적 있냐가 나오죠. 고우트 본 적 있니? 됐습니까? 대답은 듣지도 않았고 어디 가면? 노르웨이에서는 볼 수 있다. 볼 가능성 얘기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어디에 있는? 지붕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전부 다 플랜트 이러들이죠. 플랜트 이러. 이터. EATR. 초식 동물들. 됐습니까? 전부 베지테리언들이죠. 채식주의자들 모여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뭐냐? 바로 노르웨이의 환경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숲이 많다는 얘기에서 세 번째 문장에 숲이 많다. 됐습니까? 대규모의 숲들이, 숲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4번 뭐냐,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얘들이 뭐 한 10년 20년 한 게 아니고 매우 오랫동안 숲을 얘기했으니까 숲에서 흔하게 구하는 뭐? 나무로 된 지붕을 짓고 살아왔다. 됐습니까? 근데 나무로 지으면 나무 틈 사이를 메꾸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뭐 할 수 있다. 잔디로 지붕을 덮으면 어떤 효과? 강하고 따뜻한 스트롱이가 웜, 이 어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롱 웜한 집을 짓기 위하여 그래서 지붕을 cover A with B 나와 사용됩니다. 지붕을 잔디로 덮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잔디로 덮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저 길고 추운 겨울 그리고 강한 바람. Protect A from B가 여기 사용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마무리는 가끔씩 잔디만 자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서 즐겁게 식사를 즐긴다. 식사하고 거기 똥도 싸고 뭐 이러겠죠. 됐습니까? 예, 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뭐 그 염소가 똑똑하고 화장실 좀 씁시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이거 해야 되겠네. 아, 진짜 미리 좀 해놓지 그치.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원 중등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해? 그 정도 좋아할 것까지 없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loops는 loops인데 어떤 around the world, loops which are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loops의 형태, 복수형, 불규칙 복수형.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제목 나옵니다. 무슨 loops? 그렇죠. 재료를 가지고 얘기했죠. grass roofs. 잔디 지붕. grass roofs. 시작이 경험적입니다. 초식 동물 하나. 퐁당퐁당이 나왔어. 퐁당퐁당. 됐습니까?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 한 마리 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Ever seen what? A goat. goat는 goat인데 on the roof of a house. 됐습니까? 전치사들 주의하라 했고요. 이 문장 자체는 현재 완료 시제. 됐습니까? have pp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나라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ere?
누가 더? We can see what animals on on roofs. 여기 그냥 on roofs 썼어요. 일반적인 모든 됐습니까? 그래서 can은 뭐 we may see. We are able to see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추측이라 했습니다. Animals which are on roofs 됐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문장은 노르웨이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환경을 얘기하는 거 누가 노르웨이 has large forest woods 됐습니까? 노르웨이 has large forest woo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참 모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서 됐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습니까? 뭐뭐 해왔다.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로 뭐 해왔답니다. 됐습니까? 시작부터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nature. 그래서 people have built what? Houses. How long?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nature. 전치사들 주의하시고요. In harmony with nature. 그 다음에 다른 형태가 아닌 명사 됐습니까? 여기 다른 형태가 아닌 형용사 나무로 된 have plus pp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이번엔 계속적 계속 지어왔다 됐습니까? 자 근데 나무로 지은 집은 약간의 단점이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얘기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떻고 어떤 집 두 가지죠? 됐습니까? 강하고 따뜻한 형용사 두 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를 뭐로 덮었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사탕이 돼야 돼. 내용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에 이 문장의 뜻을 보고 다음 문장의 뜻이 생각나줘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은 쉬운 거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다음 문장에 우리말 뜻이 생각나야 된다고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들이 뭐 그때 되면 유형이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뭐 어떤 이거는 뭐다. 딱 보자마자 이건 빈칸 채우기다. 이거는 순서 배열이다. 이거는 문장 삽입이다. 이래요. 애들이 딱 보면. 이건 어법성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뉘는데 그 중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하나 딱 넣어놓고 글, 긴 글을 쭉 보여주고 1, 2, 3, 4, 5 중에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들이야.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런 능력이야. 무슨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 하겠네. 그게 돼야지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논리입니다. 논리. 논리고 그게 뭡니까? 저 뭐 책 읽고 공부하는 거 뭐라 그러는 거. 논술. 됐습니까? 그게 논술이야. 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To build what? Strong and warm houses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 시제. 그래서 누가 다? They가 cover 한다. 무엇을? Their roofs를 뭐를 사용하여? With grass 됐습니까? Their roofs를 They는 Norwegian people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녀석의 원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는 끝 제일 뒤입니다. 강조하려고 앞에 와 있어요.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로 뭐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Roofs를 grass로 커버했을 때 strong and warm houses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왜냐하면 다음 문장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문장의 뜻은 뭡니까? 그것들이 그 뭐가 그레스 룹스가 주어야 됐습니까? 그레스 룹스가 그들을 뭐로부터 지켜준다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래서 누가 그레스 룹스가 뭐 해준다? Protect whom? Them. From what? From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선생님 윈드 어떻게 세요? 복수형으로 표현한 거고요. 윈터즈가 복수형인 이유는 겨울이 한 번이 아닐 테니까 여러 해 걸친 겨울이니까 여기 복수형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Protect A from B고요. 댐이 지칭하는 건 노르웨지안 피플이고요.
됐습니까? 자, 이쯤이면 뭐 웬만한 말은 다 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쯤에서 끝내도 되는데 마지막에 뭐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스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쵸? 다양한 거 자라서 그래서 end인데 so 써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위에서 뭘 즐긴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끔씩이란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sometimes trees or plants가 뭐한다? grow 하죠. 어디로? out of the roofs, grass roofs.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건 and but so 중에서 and so 누가? animals가 뭐 some animals네요? some animals가 뭐한다? enjoy 한다. 무엇을? their meals를 어디에서? on the grass roofs. 됐습니까? 잔디 지붕 위에서 뭔 enjoys야 이 녀석아. 됐습니까? some books인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grass roof의 내용과 문법적인 것들 돋보기로 잘 들여다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콘쉐입드 룹스 할 차례인데 아무래도 오늘 끝내긴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클래스 카드로 문장 익히기도 할 때도 다음 문장에 우리말 뜻을 어떤 문장을 봤어.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